이번 영상에서는요, 건조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조증 레벨을 네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건조해서 애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찰열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분들은 당연히 러브젤을 사용하게 되죠. 인공애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러브젤을 쓴다는 것이 자존심도 좀 상하시고 또 어떤 남성분들은 러브젤 쓰는 것이 좋아하지가 않으셔서 러브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요, 젊었을 때 같은 폐경전과 같은 정상적인 애액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브젤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건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 여성에 바르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남성의 페니스에다도 바르고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물론 성생활을 시작할 때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하다 그러면 항상 머리맡에 있으면서 쓸수 있어야 된다. 러브젤은 건조증에 있어 치료의 필수적인 치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여성 호르몬 치료인데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 생각을 바꿔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방암이 걸리고 호르몬 치료가 폐경 후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력을 꼭 물어봅니다. 유방암의 가족력, 어머님이나 이모, 자매, 형제 중에서 유방암의 경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은 일체적으로는 호르몬 치료 근기가 되고요. 가족력적으로 혈전이 있달지 아니면 과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혈전에 약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서 무서워서 못 쓰고 있어요. 이런 과거력이 없다면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많은 약들도 개발이 됐고 정말 오래오래 사용해서 안정성이 확인된 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제가 효과를 별로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용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에 있어서 성생활 또 건강 차이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학회에 가서 봤는데 여성 호르몬 치료가 이런 과거력이 없다면 여성의 유방암을 증가시키지 않더라. 그리고 호르몬제를 씀으로써 몇 가지 암은 예방이 되고요. 골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유방암에서 죽는 사망률보다도요. 골절에서 사망률이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으로 봤을 때는요.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의 성생활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에 쓸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질에다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건조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계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레이저 종류가 있고요. CO2 레이저가 주로 많이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방식이 있습니다. 비비브하고 임팩이라는 장비를 쓰는데 애기 거의 없던 분들 또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분도 있어요. 세 번째는 초음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들이 건조증이랄지 통증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폐경 이후에 통증 없이 성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이세 가지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학적 도움을 받는다면 65, 70까지 40대에 뒤지지 않는 성생활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폐경 후 증상을 겪는 분들은 방법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으셔서 산부인과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인간요법이나 이런 걸로 될수 있지만은 폐경 후 건조증의 위치 중에 있어서는 산부인과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